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아침의 재발견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기 게니치로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 모기 게니치로를 소개해드리면요. 뇌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침에 대한 책인데, 뭐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좋은지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인데, 이걸 뇌과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설명한 거고, 조금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다섯 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라. 두 번째, 밤이 아니라 아침에 활동하라. 세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친다. 네 번째, 방해받지 않는 아침 시간으로 삶을 바꾸자.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라. 이제껏 해보지 않은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마련했는데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아침부터 두뇌회전을 빠르게 하려면 우선 아침에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하자. 정해진 목표와 구체적 행동을 결합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저절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2시간 전에 일어난다. 눈을 뜨면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느긋한 여유 시간을 갖는다. 몸이 풀리고 정신이 들면 아침 연재 트위터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에 글을 쓴 다음 이메일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모두 마치면 신문을 가지러 간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아침을 먹는다. 그후 태블릿 PC를 한 손에 들고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앉아 영어 원서나 인터넷 뉴스를 읽는다. 원고 집필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다. 실질적인 일을 한바탕 마친 뒤에는 샤워를 하고 집을 나선다. 이렇듯 나는 기상 직후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아침 일과를 자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 깨어난 직후의 두뇌를 빠르게 활성화한다. 이렇게 하면 바쁜 날이라고 그날 해야 할 업무나 공부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된다.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뭐 아침에 대한 책을 읽을 때면은 뭐할 말이 좀 많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으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찍죠. 아침 2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촬영을 해야 되겠네. 씻습니다. 그럼 보통 3시 됩니다. 뭐 그럼 약간 조금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멍 때릴 때 하고 있어요. 그럼 뭐 3시 반뭐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냥 이때 유튜브를 다 찍고 그다음부터 아침 먹고 나서는 해야 할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는 것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왜? 2시 반에 뭐 만나자는 친구가 있으니까. 아니면 2시 반에 저한테 뭐 톡을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제 시간을 갖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새롭게 뭔가 해야겠다 결심하셨으면은 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은 웬만한 사람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준히 이 아침 시간을 해서 꾸준히 뭔가 하나를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결과물이 나와요. 저도 아침마다 계속 찍었는데, 뭐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도 10,000명이 넘었고, 뭐 계속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아침 시간에 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니라 아침에 활동하라. 일을 잘하는 사람은 피로로 녹초가 된 밤이 아니라 뇌와 몸이 유연한 상태에 있는 아침의 의욕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다. 그러기 위해 밤늦게까지 무리하게 야근하기보다는 일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 준비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 준비란 온종일 일하느라 지친 뇌와 몸에 충분한 수면이라는 휴식을 선사해 다음날 다시 유연한 상태에서 일하기 위한 잘 준비라고도 할 수 있다. 밤이 아니라 이제 아침에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아침에 깨어나면은 뭐 피로도 다 풀려 있죠. 굉장히 뭔가 의욕도 충만하잖아요. 다 충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집중하기 좋고 열중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밤늦게까지 뭘 하기보다는 밤에는 그냥 일찍 자고 아침에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진짜 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뭐 좀 젊었을 때, 좀 어렸을 때는 뭐 새벽 2시 자고 이랬어요, 진짜. 뭐 TV도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해요, 밤에. 뭐 TV 보고 잠깐 뭐 인터넷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그냥 훅훅 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밤늦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늦게 일어났겠죠? 그렇게 살기도 해보고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쾌한 아침과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마치는 편이 좋다. 야식은 최대한 삼가자. 자기 직전에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가 활동하면서 뇌도 흥분해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식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다. 요즘 문제 시대는 대사 증후군도 비만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공복인 경우에도 혈액이 뇌로 몰리면서 각성 상태가 되므로 수면을 방해한다. 하지만 매일 밤늦게까지 일에 쫓기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어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을 안고 사는 직장인도 많을 것이다.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아 밤늦게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식사 시간대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임시로 저녁 6, 7시쯤에 저녁밥을 먹는 것도 효과적이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살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먹거리를 골라보자. 때로는 임시 저녁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까지 죽이나 물에 밥과 같이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자. 컵라면 같은 레토르트 식품, 튀김이나 크로켓 같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는 편이 현명하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친다. 왜냐면 밥을 먹으면은 이제 내가 자는 동안 밤새 소화기관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굉장히 필요하겠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저도 이거는 이제 실증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먹고 잘 때랑 안 먹고 잘 때랑 아침에 그 개운함의 정도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는데 저도 안 먹고 잘 때가 훨씬 더 개운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이제 안 먹고 잘 때도 있고 먹고 잘 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혼재되니까 그냥 언제 더 필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어쨌거나 우리가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뭔가 먹고 자면 더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제는 제가 그 과일만 몇 조각 먹고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먹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거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름진 걸 피하셔야 되고 뭐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너무 배고프다 이러면은 뭐 죽이나 물에 밥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식품만 조금만 소량만 먹으라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아침 시간으로 삶을 바꾸자. 하지만 이러한 균형 잡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진정한 밸런스를 위해서는 아직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 이유로 나는 아침 시간을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다. 저녁 시간이 자유롭지 않을수록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방해받거나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대인 아침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자. 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해받지 않는 아침 시간을 삶을 바꾸자.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시 반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찍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가 된 거잖아요. 유튜버가. 정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뭐 터치를 한다거나 누가 뭐 전화해서 만나자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정말 이 아침 시간들은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럼 바꿀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는 것. 매사에 끈기가 부족해서 얼마 가지 못한다는 뜻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말에 긍정적 측면을 중시하고 싶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3일은 꾸준히 했다. 하루는 열심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실패라는 강박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자 라고 마음먹으면 두뇌의 스위치를 부정적인 생각에서 생산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하면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아, 너 뭐 결심해가지고 이거 3일밖에 못했냐. 3일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에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가 뭐 한 번에 뭐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날 때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매일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때 보면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2시 반에 못 일어났을 때도 있고요. 뭐 3시,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늦잠 잔 거죠.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어요. 뭐 2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3시, 4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뭐랄까요,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도 그래도 3시나 4시 일어났으면 충분히 훌륭한 거고 오늘 못 일어났으면 내일 그냥 3시, 내일 또 2시 반 일어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3시에 혹은 5시, 6시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내가 늦잠 자서 8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나 그냥 8시 일어날까 9시 일어날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못 일어나는 대로 그냥 또 내일 일찍 일어나면 된 거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대로 계속 잘했구나 라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진짜 하루도 안 빼먹고 1년 360을 뭐 2시 뭐 5시에 일어나야지 아침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실제로 뭐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8시 일어나신 분은 맨날 칼같이 8시 일어나나요? 이분도 10시 일어날 때도 있고 6시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5시 일어나시는 분들도 뭐 좀 늦게 일어나면 5시, 6시나 7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좀 일찍 일어나면 4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의 재발견. 아침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 성장의 길은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